네,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혹시 일행이 몇 분이세요? 세 분? 세 분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마침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있는데요. 이 자리는 전망도 아주 좋고요. 앉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.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드림 레스토랑의 총 지배인 장사랑이라고 합니다.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를 하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샐러드처럼 상큼하고 또 드레싱처럼 달콤한 저희 카라쿰과 DJ가 함께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아카펠라의 정석, 아카펠라의 교과서죠. 그룹 다이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카펠라 공연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저희 에피타이저를 즐기신 후에는 우리 교회 말씀의 명장 김학중 셰프께서 추천하고 계시는 메인 메뉴입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담백한 그리고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에는 복되고 즐거운 우리 하늘 가족을 노래하는 CCM 가수입니다. 김명식, 송미애님의 믿음의 가정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혹시 저희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다양한 음료와 다과가 저기 뒤편 마당에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? 네,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. 오늘 하루 이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저희 드림 레스토랑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오늘 준비된 에피타이저 공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